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 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실비김치 비빔밥이에요. 네, 계란국이랑 김이랑 같이 갖고 왔고요. 아니, 잠깐 쉬는 시간에 인스타로 광고 영상? 홍보 영상 봤는데 실비김치 비빔밥이 나왔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매운 게.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빨리 먹고 싶어요. 네, 비벼올게요.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비벼왔어요. 파김치도 살짝 넣었어요. 왜냐면 너무 좀 아쉬웠어요. 다음에 파김치만 넣고 비벼서 한번 먹어봐야겠어. 그냥 맛있어. 와. 와, 진짜 맛있어. 아, 이게 조그맣게씩 먹고 싶은데 제 성격이 급해요. 너무 크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매운데 맛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이렇게 먹어.
와. 이게 진짜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진짜. 진짜 이렇게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미 드신 분들 많겠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실비김치 넣은 비빔밥, 참치 그냥 참치 넣었고 고추 참치도 넣었어요. 파김치도 살짝 넣었는데 이거랑 조미김이랑 계란국 먹었는데요. 실비김치를 익은 거, 그러니까 안 익은 것만 넣은 게 아니고 익은 것도 살짝 남아서 조금 이렇게 넣었는데 오히려 익은 거, 안 익은 거 같이 넣으니까 오 완전 뭔가 익은 거는 새콤하고 안 익은 건좀 맵고 막 이러니까 이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그냥 익은 거안 익은 거 반반 넣어서 먹은 게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먹을게요. 네, 그리고 고추 참치 넣어도 맛있긴 한데 저는 일반 참치랑도 많이 넣어서 먹어봤었는데요. 오늘은 두개다 넣었는데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